오늘은 췌장암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주로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췌관선암이 90% 정도를 차지하는 암을 정의합니다. 췌장암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해서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으면 그 직계 자손은 주의가 필요하고 환경적인 것과 고지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췌장암 발생에 관여합니다. 최근 연구에는 흡연과 음주가 발생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며 흡연의 위험도는 2~5배로 현재까지 가장 큰 위험인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과 기름에 튀긴 음식에 의해 체내에서 배출이 안 되고 자꾸 쌓이게 되면 비장과 췌장을 손상시켜 췌장을 망가뜨려 암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밖에 만성 췌장염 3% 정도는 췌장암으로 발생이 되고 췌장암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화장애와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복통, 황달 등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몇 달간에 걸쳐 계속되는 체중 감소는 췌장암 환자에게 있어 가장 흔한 증상으로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되니 이런 분들은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현재 췌장암에 쓰이는 약초로는 조각자 용담초, 황련, 백골체 반지련 등의 50여 종의 약초가 유효성이 있음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시골 들녘에서 흔하게 찾았을 수 있는 숙부쟁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부쟁이는 먼저 양리작용에서 췌장암과 간암, 유방암 등의 각종 항암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581명의 노인성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에게 숙부쟁이를 탕제로 복용시킨 결과에서 많은 환자들이 1~5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담의 색깔이 황색에서 흰색으로 변하고 호흡이 좋아졌으며 백혈구 총수 및 중성백혈구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임상시험에서는 죽상동맥경화증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골관절염이 밝혀져 있으며 옛부터서 오랫동안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숙부쟁이의 세룰레인을 1시간 간격으로 총 6회 생지복강 안에 주입해서 췌장염을 유발하여 6시간 후에 생지를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조직검사를 통해 혈청 내 성분 활성을 알아본 결과에서 급성 췌장염 유발 시의 체중에 대한 췌장의 무게 비율과 조직 손상 활성을 유의있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숙부쟁이 추출물 투여는 췌장암 세포를 죽이는 것을 돕고 췌장암 치료에서 방사선요법 손상으로부터 정상적인 세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세포 자연사를 유도시키고 세포 증식을 억제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부쟁이는 각종 지표에서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어 급증과 확산을 억제하고 췌장암 세포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스코르브산이 방사선 치료의 독성 효과로부터 정상 세포를 보호해서 췌장암의 최적의 약재로 쓰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여수대학교 항종양 실험 내용에는 간암과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3종에 대해 숙부쟁이 귀놀리덕 타제를 첨가시켰을 경우에 94.5%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및 성장 저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숙부쟁이는 뿌리까지 모든 전초를 수시로 채취해서 물에 씻은 다음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면 됩니다. 용량은 20g 정도의 대추를 한 줌을 넣고 1.5L 물에 달여 꾸준히 식후 에 복용하면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말가루나 환을 만들어서 하루 3회씩 식후에 물에 타서 먹으면 되고 봄철에는 새순을 뜯어 말려서 음식에 활용해도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용량과 각 환자의 암의 상태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추가 약재를 첨가해 쓰기도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숙부쟁이는 맛이 쓰고 매우며 성질이 매우 서늘하지만 특별한 독성작용은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에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맥박이 느려지고 설사미 더지럼증이 동반될 수가 있다고 하니 냉증과 저혈압 환자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